이게 되게 좋아서. 네. 다리는 안 했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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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깥에. 야, 자, 하나 더, 하나 더. 야. 들어가, 잡아, 임마. 진짜요? 식단 중이라. 어, 야, 얘 지금 식단 중이야. 저도 식단을. 어, 펀치머신 92점 남았잖아. 꼴찌였어. 아, 그래요? 야, 이 진짜 이런 몸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아, 국제연애만 해. 어. 아, 오늘도 어깨가 진짜 좋지. 이게 뭐야? 야. 뭐야. 와, 최악이에요.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아, 진종은 김종국입니다. 아, 오늘은, 아, 이번에 또 작품이 나온다 그래서, 제 지인, 아, 제 굉장히 아끼는 동생인데, 아, 연락은 안 해요. 노상현이 나옵니다. 스티브 노. 스티브 노. 아, 일단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거의 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거의. 오늘 뭐 처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재 거를 했어요. 보니까 우재 네. 것도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재가 안 그래도 저에게 그랬어요. 아, 짐종국의 최대 위기일 거라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그래서 곡소리라도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네. 많이 말도 하고 행동도 네.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게 네. 지난번 편집할 때 제가 힘들어가지고 계속 그분의 생각을 읽으면서 제가 자막을 썼거든요. 아, 아 추측 자막? 추측 자막. 아, 네. 예전에 저도 이제 엑스맨 때랑 말을 안 하던 시절에 어, 난 저때 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자막이 이렇게 나가 자막이 이렇게 나가거나 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탓이죠. 아, 형 옷 새로 이제 나온 거. 아, 예, 예. 뭐, 이거, 어우, 또 소민이 입었네. 핑크. 아, 이거 화제입니다. 예쁘다고 하면 난리예요. 근데, 흰색. 아, 받았어? 네, 받았습니다. 어, 좋다, 좋다. 아, 그리고 형. 네. 짠남자가. 네. 강영하시잖아요. 아, 짠남자. 드디어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아, 너무 늦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게 어쨌든 이번에 짠남자가 아, MBC에서 아, 수많은 파일럿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와. 근데 이 얘기를 왜 한 거 같지? 안 했나? 내가 이걸 들고 했던 게 대작인가? 조금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방송. 지출을 막자. 예, 그런 거. 그렇지만 또 예능이기 때문에 아, 조금 과장된 연출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아, 감안하시고 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어, 왔어. 아, 오늘도 여전히. 네. 아, 잘 준비하고 있냐? 네,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 준아. 네. 지난번에 못 준 거 이거. 아, 자. 티빙.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너 주려고 내가 챙겨놓고 있었어, 계속.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 오늘은 운동을 했냐, 안 했냐? 제가 그래서 어저께 번호 연락오고 하루 쉬었습니다. 네. 친한 동생 중에 이제 배우 노상현이라고 있어. 아. 스티브 노라고. 파친코라고 거기에 나온 남자 배우인데. 몰라도 돼. 요즘은 어떤 거 많이 하냐? 요즘은 그냥 여기 있는 기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구 위주로 그냥 다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오늘은 개인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한번 종목을 골라봐.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볼게. 근데 그래, 지금 뭐. 점점 액세서리가 하나씩 느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여기 차거든요. 이거 다 건강. 아, 이거 건강 팔지 뭐 이거구나. 네, 어. 혈액순환 좀 달리. 아, 잘. 왜냐면 저 한진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좋다 그런 건 다 해야 돼요. 뭐 좋다 그러면 다 시장에 다. 아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 티셔츠를 태민 씨도 입고 나오고 강훈 씨도 입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입었을 때는 저 레터가 평면이었거든요. 아, 지금 살짝 올라가 있어요. 약간 45도가 다르지. 올라가 있어요. 다르지. 이런 진짜 잘 어울려. 입으면 입을수록 색깔이 더 이쁘게 나와. 맞아, 맞아, 맞아. 그 이쁘게 나와. 그 매력이 있어 이게. 빨면 빨수록 약간 뭔가 이렇게 구제색. 네, 구제 색깔이 나오면서 그리고 한진이가 패션이 되게 좋아졌어. 네. 그 올림피아 진출이고 걔가 패션이 되게 좋아졌어. 또 이제 큰 것만 좀 입으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약간 네. 좀 그렇게 머슬티를 네. 많이 입었거든. 좀 근데 비슷해, 좀 확실하게 보니까 더 멋있어. 그래, 자식아! 그래! 야, 너! 안녕하세요. 운동을 한다며, 요즘? 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라 보이냐? 우리 저 최한진 프로라고 아. 아, 너 미국의 미스터 올림피아라는 거 혹시 아니? 어, 예. 세계에서 제일 탑 클래스만 나오는 대회. 네. 거기 이번에 진출했어. 아, 진짜. 한국인 최초로 내추럴로. 네. 이게 내추럴이야 지금 이 몸이. 아, 그래. 네. 어. 자, 잠깐. 한번 좀 보여줄래 마마?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좀. 그냥 살짝 요즘 한번. 잠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럼. 내추럴로. 어? 봐라. 조금 더 완성을 시켜야 되긴 하지만 완성이 안 된 거다. 10월 달에 시합이거든. 10월 달에 시합이 더 아직까지 저기 여유 있게 하고 있어요.
자, 상현아, 일단은 며칠 전에 우재한테 내 전화를 받긴 했지만 우재 거에 나가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던 거니? 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잘했어요. 아, 잘했어? 네, 잘했어. 아, 지금 본인이 이제 혼자 나오니까 좀 말을 하네, 얘가.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 지난번에 우리 나왔을 때는 거의 안 나온 걸로 치자. 아니, 근데 형들이 언변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 그때는 제가 껴들기가 둘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재미있으시니까 인사부터 좀 합시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노상현입니다. 근육 열심히 먹고 가겠습니다. 일단 상현이가 오랜만에 또 이제 작품이 나옵니다. 10월 2일 날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아, 그 상대 배우가 네, 고은 씨. 아, 오, 기대 많이 되더라고. 고은 씨가 나오니까 기대가 벌써부터 너무 많이 되더라고. 자, 그러니까 우주형도 그렇고 시사회 날 오라고 초대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릴즈랑 쇼츠 보는 날이라고. 찍는 것도 아니고 찍는 보는 날이라고. 아마 월요일인 것 같은데. 형 미국에 있는. 네. 미국 가시. 아, 형 미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고 나선 것 같기도 하다. 랜딩 시간이 23, 24. 그러니까 딱 그때잖아. 왜냐면 내가 런닝맨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와서 안 갈 수가 없. 아, 아, 근데 그날 내가 아마 하체를 해야 되는 날이어서 못 갈 수도 있긴 있겠네. 하체요? 하체하는 날은 이제 보통 우리가 경건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그렇잖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하체를 잘. 해야 된다. 이런 형들도 정말 행복하고요. 영화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막 시달리다 그런 거 처음 아니야? 네, 처음이에요. 아, 의미 있는 날이네. 의미 있습니다. 우재농구 쇼츠랑 뉴스를 본다고 이제 나는 하체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좀 심한 것 같다 내가 볼게. 벼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작품을 위해서 조금 몸을 만든 거야? 아니면은? 아, 지금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 때문에 지금. 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드라마 때문에? 네, 몸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한 씬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리딩을 사실 1월부터 했거든요. 꽤 됐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좀 미리 준비한다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 분량이 계속 밀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찍습니다. 근데 내가 늘 얘기했잖아, 평소에. 좀 해놓으라고.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헐리우드 나가서 막 이제 한국을 빛내고 막 이럴 배우로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 몸을 장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상현아. 부스터 먹고 왔거든요. 오늘 가슴 하는 날이어가지고. 이런 말 미안한데 니까지 게 날이 있어. 아니 뭐 니까지 게 뭐 부위를 나눠서 그걸 하고 그러는. 그럼 너 저 어떻게 되니? 가슴, 어깨. 가슴, 어깨. 그리고 등. 하체, 아, 등이랑 복근을 했나? 정국면은 운동을 제대로 안 하는데 자기 분할을 잘 생각을 못하고 돌려야 되는데. 아니, 기억이 너 J냐 T냐? 저 P입니다. 아, P야? 나도 진짜 극단적 P인데 나 운동에 있어서 하면 진짜 J거든. 그리고 너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너가 이런 비주얼적으로 너무 멋있고 모델 같은 느낌이 너무 나긴 하는데 헐리우드에 딱 가서 외국 배우들하고 부딪히잖아. 그럼 너 굉장히 왜소해 보일 수 있다. 지금 제가 식단 중이라 조금 빠지긴 했는데. 아, 그런 거야. 또 얼마 전에 그 다니엘 헨이랑 나온 예능을 내가 또 봤거든. 너가 되게 작아 보이더라고. 작습니다. 실제로. 아니 다니엘 헨이 형은 또. 아, 크지 크지. 네, 아, 헨이 씨가 크긴 큰데. 농구하고 막 이렇게. 형편 없더라. 내가 옛날에 다니엘 헨이 씨랑도 씨름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종이 인형이랑 하는 줄 알았어.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얘기해. 하체가 약하다고? 아. 아, 정확히 봤어요. 네. 어쨌든 다니엘 헨이 씨 자극받으셨으면 한번 나오세요. 몸 얘기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제 이번에 또 미국 형 들어가면 이제 또 잭 스나이더 감독이랑 또 우리가 증정국에 나오시게 해가지고 그분이 또 굉장히 한국 배우들도 주목해서 보실 거란 말이야. 아, 이제 아 진짜 찍으시는 거 같아. 궁금해 가기로 했는데. The legs are about to show you guys. We'll do a tour, right? Okay. Oh, yeah, yeah. Our company logo, you know. Oh, really? Yeah, is that? Really. Yeah, every time I show up, you know, the Sparta. It's in the background. Yeah, yeah, right. Yeah, yeah. 근데 잭 스나이더 감독은 무조건 몸 보는 거 아니지? 뭐 무조건 몸이 좋아야 된다. 오늘 한번 그분이 어쨌든 우리 채널 보신다고 하니까 얘는 좀 보여주란 말이야. 뭘 먹는 거니? 맥주 쉐이크. 좀 불안해가지고. 아니 운동 전에 먼저 쉐이크를 먹어. 운동 끝나고, 끝나고 먹지. 네. 하면서 또 이렇게 먹는. 아, 또 혹시 몰라서? 아, 그렇지. 또 운동이 길어지면 또 중간에 단백질이 좀 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 작품에 대한 뭐 설명 이런 거 안 하니? 저희 작품은요. 자유로운 영혼 제희와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흥수. 비밀을 들키게 되면서 베프가 되는 베프가 돼서 동거동락하게 되는 뭐하냐?
빠진 것 같아.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나중에 못 해봤다고 후회하기 싫어. 정아, 손만 잡고 살게. 이거 뭐야 이거? 기억 안 나. 네가 가면 나도 가는 거야. 연애는 무슨 연애야, 피곤하게. 난 눈치 보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지 않아. 난 보고 싶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짜 같아. 이야기는 그래서 동거를 합니다. 아 진짜 동거를 해? 어, 왜냐면 그 비밀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지금 얘기해도 되나? 이 친구가 성적 취향이 좀 다른 친구입니다. 아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진짜로 생각나. 너랑 너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아니 뭐랄까 그 있어 그 느낌이. 칭찬이신 거죠? 칭찬이지. 항상 그 깔끔하고 굉장히 수려하고 되게 그 매력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 감독님이 정확하게 캐치해서 너를 진짜 섭외를 했네. 네, 아무튼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펼쳐지는 20대 때부터 이제 한 30대까지 흘러가는 어떤 청춘물입니다. 야 가볍지만 또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또 어떤 열심히 하네. 아무래도 주연이고 딱 영화 딱 하니까 뭐 무조건 나갔어. 우리 거 이제 나왔고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은 내가 석천이 형 거 소개해드리면 거기도 한번 나가봐. 아, 좋습니다. 홍석천 형. 그잖아. 이거 뭔가 맞잖아, 잘. 좋죠. 형이 해줄 얘기가 되게 많을 거거든, 그 형. 네. 대한민국 탑게이잖아. 그리고 그 형이 너의 그 성향에 대해서 딱 그 형 보면 바로 알거든. 게이다라고 그래, 그거를. 이 게이들이 갖고 있는 레이다. 딱 보면 너의 성적 취향을 바로 알지, 그럼. 아. 그 형은 다 안 돼, 보면. 오. 아 그래? 아니야. 좀 했는데? 다부지신데요? 아니 좀 했네! 운동을! 내추럴이야? 아이고 어깨가 어깨가 장난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영화를 진짜 위해서 딱 맞는 그치? 진짜 정확히 딱 그 영화의 캐릭터에 맞게 몸을 만들었네. 뭔가 선사 같아. 그쪽 계열 완전 네. 느낌이 너 엄마 미국 헬스장 이러고 가면 네. 뭐 여기저기서 막 전화번호 주고 난리 날 거예요. 너 이러고 LA 헬스장 가잖아. 너 아주. 아니요, 저 이번 드라마 때문에 이제. 그쵸, 아 이번 드라마였던 네. 거야. 되게 잘 빠졌대. 몸이 되게. 야, 근데 너 뭐 어떤 거 많이 했냐고. 어깨 되게 좋아져. 네. 저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하라는 거 하고. PT도 받았어. PT도 받았다고 하셨어. 하라는 거. 하라는 거 하고. 드라마에 뭐 바지 벗을 일은 없으니까 다리는 안 해도 돼. 아니, 아닙니다. 다리는 특별히 일부러 더 안 한 거지. 더 안 움직인 거야? 아, 반바지라. 반바지 짧게 입어서. 안 보이는 거. 오케이. 근데 보통 미국에서 온 애들은 네. 무릎 위에 올라가는 반바지 잘 안 입잖아. 이걸로 약간 그 성 정체성이 표현이 돼. 약간 그거 이해 안 하? 여기까지 다, 예. 한진아. 네. 오늘 너의 루틴으로 한번. 저는 이제 풀다운 원천한데. 루틴은 이제 언더로 많이. 아, 언더. 언더를 갖고 하부 쪽을 전체적인 광배나 하부 쪽을 좀 더 타겟을. 제가 또 약한 부위가 그쪽이 하부. 그쪽을 먼저 힘이 있을 때. 아, 힘이 있을 때. 잡고. 언더를 예로 하니? 예로 합니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나도 예로 안 해봤거든. 네. 예로 한번 해보자. 예로 이렇게 잡고. 어깨 넓이 정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가슴만 열고 그냥.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먼저 상해부터? 네. 그래, 상해부터 해보자. 무게를 어떻게? 야, 요 정도 대세가 또 날라갈 것 같은데. 그냥 시작했어? 네. 그렇죠. 세골 살짝 아래쪽으로 세. 아, 지금 이두 힘을 너무 많이 쓴다. 네. 더 길게 넣어. 다시 길게. 그렇죠. 길게. 어깨가 올라가야 돼. 그렇지. 한절라도 해주자. 덤비세요. 너무 올라.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게. 완전히 그냥 워밍업이니까. 네. 야, 얘 표정은 지금 공세트인데. 야스. 급해. 내가 급하다고. 너 빨리 해. 천천히. 스무스하게. 세. 네. 하나 더. 됐다. 오케이. 이거 언더로 내가 안 해봐서 나도. 언더로 하시면 또 둘. 아유, 요 템포가 아니라 좋습니다. 그렇지. 셋. 넷. 팔꿈치 모으기보다는 살짝 넓게 가면 넓게 가시는 게 훨씬 더 허벅지도 많이 되실 거예요. 다섯 개. 좋다. 셋. 네. 좋아. 넷. 오케이, 나이스. 오, 좋다. 아, 발에 좋네. 네, 앞쪽을. 진짜. 너 언제부터 유학했어? 고등학교? 저 초등학교 6학년. 오, 네. 진짜? 네,
갔다가 어. 캐나다로 처음 갔다가 아~ 미국으로는 고등학교 때 갔습니다. 아 진짜 꽤 오래 있었네? 10년 정도 있었어요. 오 야 꽤 됐네. 혹시라도 인종차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아 인종차별 어. 못하죠. 또 한국인들은 어. 또 뭉치거든요. 아~ 뭉치고 뭐 하면은 이제 어. 바로 그냥 어. 아 뭉쳐서 뭐 약간 아 그래? 근데 너 뭔데? 어 약간 그런 게 있었구나. 아, 있죠. 한국인들은 무조건 뭉치. 그렇죠 한국인들의 아, 그 천천히 찌익 오 지금 요거야 하나 찌익 아 좋다 자 찌익 아, 좋아 다시 열 자 두 개로 나오면 돼 몸통 안 말리게 하나 더 몸통 안 말리게 아 좋다 아 장현아 너무 좋았다 아 지금 그거야 넷 다섯 개 열 하나 야 상희 네가 여기서 네 팍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쓱 이렇게 끌어다줘 항상 그래야 근육 참여도가 훨씬 높아져 너무 힘든데 웨이트는 힘든 거야 근데 이렇게 좀 세 명 정도 이런 거 쉬는 시간 이 정도면은 괜찮지 깔끔하지 아니 근데 우재 형 온다고 했는데 혹시 우재? 전화가 안 되던데 시간이... 아 그래? 네. 아니 그럼 얘가 뭐 오늘 놀러 촬영할 거야 목요일? 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시간 되면 오라고 했는데 그건 아주 그냥 농구이고 뭐 그냥 평소에 운동 자체를 안 하는 애야 걔는 아 오케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왜? 무게 안 바꾸는 거지? 한 주워졌지? 방금 아니야 올렸어 아니 하나 올린 거야 한 번 올렸어요 하나 올렸어 아니야 아니 방금 30분 아니 지금 바깥에 지금 아 얘 40으로 했다니까 제가 40 했죠 40 했어 아니야 40 맞아 아 얘 진짜 왜 팔 진짜기시다 딱 잡아 얘 위치도 길고 얘가 갑자기 무거워졌는데 어깨가 진짜 좋아 빡 저기다 딱 딱 예쁜 딱 왜 진짜 우와. 잘 빠졌어 그래 운동 네. 잠깐만 알지 않게 자 보조 있잖아 아, 네.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다 아좀어 말지 마 잡아 여섯 그렇지 당기고 있어요 말지 마 그냥 열고 있어 열고 있어 그냥 열고 있어 열고 있어 그래 열고 있어 말하지 마라 열고 오케이 아 잠깐만 말면 안 돼 하나 올렸어 하나 아까 올렸어 아까 25였어요 그래 근데 나는 이제 하나 올리고 이렇게 진짜네 여덟 개 스으아 야호 스으아 열 아우 죽네 열려 나이스 오케이 아우와 사연아 상체를 이렇게 연 상태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너는 약간 네. 여기서 이렇게 웅크리더라고 힘드니까 네. 아니 너무 무겁게 무겁게 하시는 거 제가 계속 그 자세를 너가 지금 어쨌든 열 개 했잖아 왜 유지를 해야 되냐 보조가 해주기 때문에 네. 너는 그냥 늘 하던 너의 힘으로 주고 있습니다. 당기면 되는 거야. 여기서 딱 네가 봐봐 똑같은 자세로 안 당겨지잖아. 그럼 거기서 멈춰 그냥. 네 맞아요. 그럼 네. 보조가 들어오면 거기서 네가 평소에 하던 네. 모습대로 그냥 씁니다. 여기서 안 당겨지니까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야. 아. 야 미스터 올림피아 지금 듣는 건데. 아 그러니까. 야 잠깐 뭐. 미쳤다 씨. 두 개 남았나? 네. 하나 더. 너무 좋지? 너무 좋습니다. 천천히 하자. 아니, 천천히. 알았어. 다시. 자, 잠깐만. 열어봐. 쭉. 당겨. 네, 여섯. 말지 마봐. 잡아. 알았어. 자, 봐봐. 해봐. 여섯. 아니야. 그래, 다시. 다시. 일곱. 일곱. 그래. 아니, 뭐, 말지 말라니까. 내가 내려줄게. 말지 마. 열어. 열어. 열고 있어요. 열고 열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다시! 자, 기다려!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자, 하나 더, 하나 더! 아니, 기다리라고! 말지 마! 하나, 둘, 셋! 일곱, 일곱! 그렇지! 야! 아, 씨, 뭐 하는 거야? 아, 1년 동안 했다면 진짜 한 10개월을 한 거 아니야, 지금. 1월부터 했으면. 어? 빵 하지? 지금. 장난 아니지. 근데 너무 좋지. 아 진짜. 와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당기셔야 돼. 여기서 그냥 말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예, 열고. 둘. 힘들면 멈추고. 셋. 넷. 아홉. 여섯. 와. 이거지. 이거죠. 딱 내리는데 안 내려. 그럼 보조가 오니까 기다리는 거지. 네.
올 때까지. 끝까지. 그만. 근데 디즈니 미팅이 잘 됐어? 어? 관심을 쭉 가졌다고. 아, 그거 보셨구나. 어. 그냥 제너럴한 미팅이어가지고. 아, 그랬어? 그리고 뭐 줌 미팅 이런 거 하고 그럴 때도 좀, 네. 좀 밝게 해. 아, 아 지금. 좀 밝게 하고 좀 재밌게. 가자. 밖에 나. 아, 끝났어? 네, 끝났습니다. 아, 아, 다 하셨어. 아니, 이제 또 다음 거. 다른 거. 다음 거. 다음 뭐 할래, 보통? 예, 로우를 딱 세워. 아, 로우. 아. 로우 가야지. 야, 이 머신도 좋은 머신이다. 아. 20개까지? 20을 가져야지, 그래도. 20. 어깨 봐라, 그리고. 어설픈 애가 아니야. 왜냐면 어릴 때부터 또 운동을 네. 많이 했어. 그러니까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셨으면은. 학교에서 축구 선수도 했었어, 얘가. 아, 그래도. 들어가, 잡아, 임마. 저요? 네. 당겨. 오, 좋다. 빠르지. 아니, 아니야. 이게 운동을 너무 깔짝거려. 너 누구한테 배운 거야? 자, 길게 놔봐. 쭉, 여유 있게. 너, 그래, 너, 당겨. 너 여기서 어깨. 그렇지. 다시 또. 또, 똑같이. 세. 자, 요 구간이 되게 중요해. 그렇지. 네. 땡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요 구간. 했어. 그렇지. 요 구간. 여섯. 그렇지. 요 구간. 자, 일곱. 그렇지. 또. 괜찮아. 또. 잠깐만. 또. 여덟. 여유 있게 넣어. 여유 있게 넣어. 보조 있잖아. 아홉. 더 들 수 있어.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이 느낌이야. 나. 방금 그렇게 마지막에. 저 무게. 안 보. 아, 이거 너 정도만 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너 충분해. 네. 몸이 진짜 이쁘네, 그리고. 너 이거 해야 돼. 이미 다이어트가 많이 된 상태라서. 그래. 어깨가 진짜 예쁘네. 지금 식단 중이라. 야, 얘 지금 식단 중이야. 저도 식단을. 야, 지금 식단을 지금 너 몇 개월 했니? 지금 8개월. 8개월째 지금 식단을 하고 있어. 에이. 에이. 10개. 아니, 저 저게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워밍업. 우리 워밍업. 저거 더 비싸, 오늘 워밍업. 있는 게 확실히 다르지. 아. 오, 좋아. 저는 보통 그 방 좀 전에 무게가 너 개인적으로 진짜 어땠었어? 솔직하게. 진짜 무거웠어. 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진짜 무거운 정도는 아니었는데. 2.5kg. 2.5kg. 2.5? 조금이라도 깨. 네. 네? 아니, 저 그대로 할게요. 저 그대로. 아,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네,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없다 생각하면 네. 돼. 자, 일단 걸. 자, 둘. 자, 여유 있게. 자, 둘. 어? 셋. 자, 말 들어야지. 자, 셋. 그렇지. 자, 다시. 말 들어. 예. 그렇지. 네. 아, 뭐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펑치면 안 돼. 자, 찍을. 자, 자. 찍. 네, 응. 다시. 쭉. 자, 아, 이렇게. 그렇지. 쭉. 자, 들어. 찌익 됐어. 에이. 아, 진짜. 아, 정말. 참 유학생 이거 이씨. 됐어. 쭉. 여섯. 열. 하나. 너는 가볍게 하는 것 같은데. 예, 좀 가볍게 그냥 하지 마. 사연 씨는 헬스 PT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받으셨어요? 살면서? 1월에. 올해 1월에. 근데 웨이트는 했지. 막 어릴 때 막. 네, 어릴 때 하다가. 근데 그냥 막 한 거지.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운동 또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좀 알려준 거. 아, 그 형이 이렇게 알려줬어? 그 지기 형이라고 있는데. 아, 근데 그 형 몸 좋았어요. 몸 좋았는데. 아, 그러다가 이제 또 파친코 하면서 파친코는 또 굉장히 나약해야 되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작품 때문에 다, 다 죽이려고. 아, 야, 작품을 위해서. 아, 야. 작품을 위해서 안 한 거죠. 아. 준비, 잠깐, 호흡, 호흡. 너 그 지기 형한테 네. 배운 거 잊어버리고, 구기 형한테 배우는 거 해. 알겠어? 오케이. 천천히, 느끼면서. 알겠지? 지금. 그렇지. 자, 천천히. 길게. 네. 우리가 할 줄 알면서 그렇게. 꺼. 네. 그렇지. 좋다. 쭉 들면서. 그렇지. 됐어. 에이. 너의 의지가 보였다. 좋습니다. 너의 의지가 보였어. 야, 상현아, 근데 너는 내가 100% 이거 나오고 나면 여성과 남성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 석승이 얼마 전인가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도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그냥 약간 잘 빠지고 이런 네.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자기 어릴 때. 근데 어느 딱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는 근육량. 이렇게 막 굴리는 아, 사람이 변하는구나. 변한대. 취향이. 여덟. 아홉.
종국이 형도 만약에 할리우드에서 형한테 섭외가 들어왔는데 명확한 역할이어서 근육을 빼야 된다 그러면 안 해. 아무리 할리우드라도 안 해. 그건 안 해. 용신도 하나 더. 네. 끝. 7. 그렇지. 정면 보고 정면 보고 당겨. 8. 이제 두 개만 더 하자. 9. 하나 더. 예쁘게 예쁘게 길게 고. 에이. 됐다. 에이. 같은 무게니까 무게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랬어. 맞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네. 세 판 기구 하신다. 아스. 형 진짜 신해요. 진짜. 야, 진짜 신해는 뭐야? 근데 덴마크에서 형 그 펀치머신 92점 남았잖아. 92점.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 잘못 맞았거나 기계가 잘못. 인식을 잘못한 거였겠지. 펀치머신 92점 나와. 원래 왜 잘못해? 의아했거든요. 의심됐거든요. 딴 사람 맨 나오는 거. 꼴찌하셨어요. 아 그래? 또. 밑에만 좀 땡기면 내가 많이 땡겨줄게. 와. 와. 80. 보조 어땠어? 너무 좋습니다. 그치? 항상 저 혼자 올 때 보조가 항상 했으면 그치? 아, 한 개 더 한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어야 돼. 자, 어떤 거? 요거는 어떤 거? 요거는 상부등으로. 네, 어깨 넓이 정도. 아, 그 정도로? 넓게. 기본으로? 아니, 완전히 팔꿈치 돌려놓고 바깥으로. 아, 어렵겠다. 쭉. 해보자. 네, 등을 이거 먼저, 승모근 먼저 당겨서 당겨놓고 끌어당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아, 난 요즘 요거를 약간 좁게 잡아서 네. 확인 하거든? 좁게 잡아서 넓게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가보자. 안 돼. 잠깐, 스톱. 여기는 이렇게 넓게 잡고 여기는 좁게 잡고. 잠깐만요. 지기 형한테 어떻게 배운 거야? 퉁 튕기지 마. 해. 더 돌려. 튕기지 마. 자. 세. 운동을 튕기듯이 하지 마. 그냥 넣어야 돼. 다시 넣어봐. 넣지. 오케이. 그냥 끌어당겨. 그래. 자, 넣지. 여기서 그냥 끌어당겨. 끌어당겨.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마. 좀 강력하게 얘기해. 여기. 너무 냉정해. 야, 있어. 그렇지. 너무 대치통 스타일이야. 어? 야, 그렇지. 그거 두 개 더. 하나. 그렇지. 됐어. 너무 막 푹 치지 마. 기능적으로는 네. 그런 운동을 하는 적이 많은 뭐 미축구 선수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순발력과 그렇게 할 경우가 있지만 야, 근데 너 미세 펌핑된 거 와. 지금 몸 너 진짜 겁나 좋아 보여. 다리만 안 찍으면 다리만 찍지 마. 상체만. 다리만 안 찍으면 위에는 너 진짜 몸 되게 좋아 보여. 진짜. 아, 상현이 그리고 이게 티바로우가 종국이 형이 이 헬스장에 티바로우 하고 싶어서 네. 직접 사신 거예요. 네. 티바로우. 기증. 아우, 진짜이시네. 네. 형의 인상을 보고도 그걸 이제 얘기하냐?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니. 근데 커 보이지 얘가? 비율이 워낙 좋으니까. 몇 시즌인가? 80. 길어서 뭐 그렇게 안 보면 한 85 정도 돼 보이지. 팔다리가 너무 길으시니까. 이런 축복받은 몸으로 운동을 안 한다는 건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가 할리우드 나가고 그러면 이제 한국인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네가 몸도 좋고 그래야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아,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 몸 좋구나. 어? 요즘 아이돌들도 운동 엄청 하는 거 알지? 대박이야. 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 친구 때문에. 무거워진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무거워졌지. 그래 좋다 진짜. 그렇지. 네, 둘. 자, 좀만 넣어봐. 그렇지. 오케이. 거울을 와봐. 너 얼굴 잘생긴 얼굴 보라는 게 아니야. 네, 여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라고. 알았어. 확 당기지 말고. 찍. 자, 괜찮아. 보조해주세요. 보조해줄게. 아니야. 네가 하지 마. 네. 당겨. 이거 쭉 일리고. 그렇지. 천천히. 찍 당겨. 찍 당기라고. 야. 숙여. 숙여. 아우. 자, 숙여. 숙여. 됐어. 오케이. 됐어. 하나. 오케이. 둘. 상현아. 너무 좋다. 뭐야. 갑자기. 범비요. 갑자기. 진짜. 범비가 완전 내려서. 됐어. 다 됐죠? 나 잘 의견대로 다 할게. 어? 아, 저 흐트러져 없이 깨는 거 같고. 어디가 있습니까 어차피? 와... 여기다 10일까? 15일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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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그대로 그건 아니야 오늘 한번 깨셔야 돼. 봐봐 안 올라가네. 그러면
버텨. 얼마나 보조 같은 거잖아. 그만. 그대로. 와, 최악이에요. 와, 최악인데. 그게 이 웨이트야. 네. 그치? 어, 그거야. 견디는 거. 그러니까 그걸 느끼시는 웨이트 네. 트레이닝은 무조건 버티기야. 네. 버티고 내 세트가 끝날 때까지의 그 정신력 버티기. 변태들 같으신데. 아, 그렇지. 그래도 상현이 또 그래도 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네. 한국 들어와서 군대 가고. 와. 그때 이렇게 견디는 걸 또 견딜 줄 아는 녀석이에요. 아. 하나. 그렇지, 좋아. 맛있다! 그렇지! 아, 세! 네! 이게! 아! 아이고! 팍 때리지 마! 팍 때리지 마! 그냥 당겨! 그렇지! 이렇게 했어. 아! 봐봐, 내가 얘기해줄게. 너가 그냥 당길 때, 찍 당길 때 올라오는 게 요만큼 올라오거든? 그게 맞아. 그 다음은 보조 받아서 찍. 쭉. 근데 너가 여기까지 당기려면 네가 팍! 반동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요만큼을 내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만족스럽거든요. 지금 부정이 날라가도. 오케이. 흔히 시켰을까요? 좋았어. 그래. 상현아. 오, 살짝 하시죠. 즐겁지 않니? 어? 네. 자, 여섯. 아, 있습니다. 일곱. 오. 오케이. 와우. 야, 씨. 앉으라. 너무 좋았어. 와. 맞지? 와. 이러면 또 하나가 되는 거죠. 상현아. 너 미국에서는 그냥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한 거야? 응. 네, 저는 우리 헬스보다는 아무래도 공 가지고 하는 축구 농구 훨씬 더 재밌잖아요. 아, 그렇지. 즐겁지. 맞아. 개인적으로 이런 웨이트 운동을 이렇게 하고 유산소는 나는 그래서 뛰는 운동을 일부러 주에 넣거든. 그래서 복싱 하루 뭐 축구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저녁에 축구를 가거든 내가. 와우. 너 축구 아무 때나 하고 싶으면 나와 우리 팀에. 너 왜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면 왜 안 나오냐 한 번도? 다치면 안 되니까. 아예 안 다치지. 풋살하는데 뭘 다쳐. 승부 약간 욕이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승부욕이 있더라고. 차분하고 해가 이렇게 네. 막 목소리 들으잖아. 네. 사람이 중간이 잘 없어요. 이거 한진이가 이번에 미국 가니까 미국 헬스장에서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이런 뭐 말 같은 거나 이런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얘가 운동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운동하고 있어. 내가 끝났냐? 어, 일단? 뭐 이런 아닌가요? 뭐 다 바디랭귀지로 다 되는 거 봐야지. 그래도 미국 가는데 우리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해외 나가면 해외 처방 관리 있단 말이야. 그렇죠. 너무 바디랭귀지 줄 알면 무시당할 수 있다고. 근데 사실 네 몸 무시는 안 돼. 네. 오케이. 아, 역시 했어. 시다는 너무 쭉. 였어. 여유 있게 넣어봐. 네가 넣을 수 있는 거 넣어봐. 그렇지. 이분하게 이분하게 꺼. 열고 열고. 상체 열어. 상체 열어. 안 돼. 안 돼. 열지 마. 안 됐어. 선생님, 나왔어요. 야! 비틀어지면 안 돼, 몸이. 느끼고 있는 점도 이카. 둘. 야, 이씨. 진짜. 일곱. 드야. 여덟. 이런 속도감과 이런 무게를 인내하는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이런 몸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몇 개 했어? 하나, 몇 개? 붙여봐, 붙여봐. 억지로 붙여봐. 그렇지. 어, 좋아. 등 마지막인가요, 이게? 아, 일단 앉아. 오른쪽 어깨만 눌러줘. 그렇지. 그렇지. 자, 일곱. 괜찮아. 괜찮아. 여덟. 여덟. 하나만 더 하자. 얼굴 머물러 있어. 꺼. 꺼. 또 큰일 났네, 진짜. 둘. 에이, 아프, 에이. 자, 이제 붙여보자. 엘보 붙이자. 붙여봐. 억지로 붙여보자. 더 억지로 붙여보자. 억지로 붙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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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았어요? 네. 밀려. 붙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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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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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오.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세. 몸 틀지 마. 몸 틀지 마. 열! 그게 다 하자. 왼쪽 다 올려! 안 하겠나? 아, 왼쪽 올려! 왼쪽 올려! 왼쪽! 터졌어요, 왼쪽! 알았어! 왼쪽 터졌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어쩔 수 없이 형들 따라서 막 이렇게 배우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해도 늘어. 하다 보면 늘어요. 따라가면 늘어요. 네.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자세 보는 것만으로도 늡니다. 근데. 네. 자. 예. 아홉. 유. 하나만 더. 레스터. 유. 오케이. 예. 와. 이 소리가 나야 돼. 찐이야. 찐이야. 이거 찐. 야. 소음 좋다. 그렇지. 네.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야. 그래서 몸통에 닿게 스티어 끌어 붙이자 붙이자 붙이자. 와. 자, 얘 주먹이 겨드랑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네, 그렇지. 그래. 여기 이거 보이잖아 근육이. 정말. 뭔 얘기야? 엘보가 하면서. 야, 너도 그거 단소리 좀 해. 왼발이 지금 왼쪽이 너무 내려가고 오른쪽이 너무 올라가요 지금. 옆으로 왔습니다. 봐봐.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밀어. 다시. 아, 오케이. 다시. 밀어봐. 밀어. 다시. 여유있게 넣어봐. 여유있게 넣어. 넣어. 업! 그래, 다시. 여유있게 넣어. 업! 쭉. 업! 오케이. 됐어. 그만. 오케이. 천천히 내려. 이게 너무 급하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못 잡고 그냥 탁탁 내려가. 그래. 급하게 착 잡고 그냥 천천히 가면 되는데. 뭣도 처음 써보는 거여가지고, 이거 지금. 지금 현 세대에 가장 네. 지금 좋은 머신 회사야, 이게. 공짜로 먹는 거, 공짜로. 이거. 그래. 이렇게 확 힘을 쓸 수 네. 있어도 내가 그걸 여기서 충전 여기서 이 구간을 쭉 느끼면서 수건을 네. 처음부터 짜고 오는 거지. 봐봐. 여기서부터 수건을 쭉 잠시만요. 네. 너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을 짜 쫙 야무지게 짜야 물이 쫙 나오는 거지. 수건이 아니잖아요. 너 왜 와 이거 여기잖아. 지금 수건을 탄탄하게 만드는 구간이 이거야. 탄탄하게 다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쫙 짜는 거야. 쭉까지 넣었으면 여기서 이해가 되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렇지. 앉아 임마. 오케이. 자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 느끼고. 됐어. 이렇게. 야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다시. 이거야. 느끼고 나서. 오. 그렇지. 다시. 감고 나서 아홉. 그렇지. 해서 감고 나서 열. 오. 업! 오, 됐어! 에이, 요런 느낌으로. 아, 뭐, 이거는. 무게가 네. 네, 이거보다 더 네.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인데, 20분.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 여섯, 구, 아. 너무 늦은데, 이거. 일곱, 와, 이게 일곱. 선생님, 지난번에 나왔던 거 모니터링 하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 네가 생각해도 너무 말 안 하지, 네가. 아, 말을 좀 안 하게 됐구나. 아, 너 오늘은 너 상대적으로 확실히 운동하니까 말 많이 하네. 그래.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을 어필하니까 얘가 말을 많이 해. 뭔지 알겠지? 일곱. 이거 봐, 훨씬 많이 찢어지잖아. 얘 봐, 이거 봐. 네, 오, 보여. 와, 많이 봤어요, 많이. 하다 그래, 아, 와, 거. 잡아주면서. 아, 여기 지금 가슴 아픈 거 보니까 이거 봐봐요. 그래, 쭉쭉. 다 뜯어주는 게 됐어, 그만. 에이, 아이스. 어때, 지금 어땠어? 어떻게 털을 좀 짜지? 이렇게 해줄 수 있나? 어? 아, 네. 둘. 어깨, 형, 어깨. 다시, 셋. 일부러 딱 잡은 거예요. 아, 이거. 자. 넷. 넷. 쉬어, 넷. 여기 느끼면서. 알았어. 쉬어. 오케이. 아. 역시. 역시 형님. 아, 야, 진짜 헬스할 때 최강 빌런. 다시 이거. 상이빈. 거의 목걸이 용인가요? 상이빈. 목걸이 용이야. 거의 그냥 모세가 이렇게. 여유 있게 공권 여유. 좀만 더 여유를 가져봐. 좀 더. 그렇지. 왔어. 날고 끌어주게. 둘. 여유있게. 아 진짜. 아 여유있게. 세. 안에 구간 여유. 안에 구간 여유. 자 이거. 급해. 다시 여유. 오케이. 아저 결정 가세요. 오케이. 아 근데 너 근육이 이거 어깨 그 갈라짐이. 어깨가 너무 좋은데요. 어깨 운동을 진짜 많이 하시나 보다. 어깨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구. 어리지. 선호영 채널에 어떤 어린 분이 나오셨는데 자기가 가장 닮고 싶은 선수가 최한진 선수라고. 선호영 바로 앞에서. 좋다야. 그런 거 좋아. 그래도 각성해야 돼. 선호영. 다리가 좀 많이 얇아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려면 만들어야지. 어? 야매. 하나. 근데 또 얘가 또 우리가 한 번에 들은 소문으로는 어렸을 때랑 학교 다닐 때 연애를 저 다 국제 연애만 했다. 한국의 자랑이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야, 임마! 야! 빨리 해! 대한민국의 자랑.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닐 때부터도 한국을 대표하는. 사랑하네, 한국을 사랑하네. 네. 근데 저도 저 뮤추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원래 저 오빠가 말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아, 원래 말이 많다? 네. 여성분에게. 원래, 그렇죠. 아. 아구. 근데 참고로 이건 뭐 네이트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그 배철일 파티 할 때 그 신부가 남자를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찝으면 친구들이 가갖고 이렇게 막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막 뭐 이벤트를 해주고 모르는 거 와가지고 나한테 지긴 애들 많고 말할 때 남자인 막 몸이야 인마. 근데 성향이 형 근데 그런 거 안 하시고 뭐 이렇게 내가? 네 뭐 그러니까 혹시 궁금해가지고 저는 편견이 없어요. 저는 아 나도 없어. 나 되게 좋아해. 진짜. 나 속초 형도 되게 좋아하고. 아 진짜요? 아니 사람으로서 인마 좋아한다고 자식아. 만나셨어요. 어? 한국을 대표하는 미안해. 사실 어릴 때부터도 그렇게 한국 대표해놓고 러브 외교를 그렇게 해놓고 이 자식 앉아. 이렇게 그렇지. 네. 그래, 뭐야. 스무스하게 막 깔짝깔짝깔짝 이러면 돼 사랑이? 아 이렇게 사랑. 그렇지. 빈빈 맞죠. 저희 가장 제일 좋은데 지금 저희 인물들이 이제 제이와 홍수가 나누는 우정. 아, 우정이 깊자 우정 우정. 야호. 좋았어. 대도시의 사랑밥. 열 10월 2일 10월 2일 하나 그렇지 좋아 다섯 여섯 일 다섯 와 좀만 더 들어가면 다섯 여기 어떻게 앨범을 눌러줘 아 그래 이렇게 알겠지? 내려보라고. 전 내려봐. 여덟. 아니 지금 이거 미는데 전화번호 왜? 야. 미는 운동인데. 아니 이 미는 운동인데 전화번호 뭘 상관이야? 땡기는 것도 아니고. 털렸어. 아니 미는데 전화번호 왜? 몰라 왜? 일곱. 여덟. 시작이야. 카메라 할 때 되게 대구처럼 신경 쓰이거든. 신경 많이 쓰이죠. 그 자기를 또 롤모델로 삼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 또 얼마나 또 이게 아무지게 다 막 아주 혼자 하다 보면 막 가끔가다 그냥 맞아. 부끄럽게 할 때 있거든. 네. 뭔지 알지? 맞아. 아, 진짜 내가 많이 봐준다. 거의 여성 출연자 나왔을 때처럼 봐준다. 진짜로. 가보자 라스트야. 자, 고 마지막이야. 형이야 멋있게 마지막. 멋있게 한번 버텨봐. 아니야 몸 풀지 마. 두 개만 더. 자, 집중. 자, 보조해줄게. 자, 허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았어. PT 하실 때도 이 정도로 힘드신가요? 처음 겪어봐요. 근데 미안한데 언더아머 뭐 여성복인 거야? 이렇게 작은 게 나왔는데? 왜? 넷, 쭉, 케이. 썩, 케이.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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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 저거 좀 부은 몸이다. 아, 근데 어깨가 진짜 좋다.
야, 해막 운동 열심히 해. 너 막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아, 근데 진짜 좋아졌네. 어깨, 이게 왜 이렇게 좋지, 여기가? 야, 이 라인이 이렇게 딱 잡힐 게 이쁘네. 여기 완전히 이제 타이트가 확 돼가지고. 아, 진짜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이트가, 형님, 너도. 아, 이거 안 하시는데, 일단 어떻게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담배. 판동을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판동 안 하니까. 근데 가슴등을 안 하니까 네. 나이가 되면은 꺼져 가슴. 깜짝 놀라지 마라. 왜 둘 다 다급히 옷을 입고. 야 어디 봐라 급하게. 와 아니라. 왜 지금? 야 미쳤다. 와 이. 나 이게 뭐야? 야. 야, 이게 다리 봐. 우와, 맞춰 봐. 내추럴이야, 내추럴. 우와, 야, 진짜. 우와, 야. 야. 이런 거 진짜 가까이 쳐보지? 네. 와, 대박. 우와. 야, 대박이다. 오늘 두 괴물 형님들과 과식하고 갑니다. 김고은 씨랑, 그죠? 네. 대도시의 사랑법. 대도시의 사랑법. 그래도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상현이 뭐 앞으로도 한국을 알려준 진짜 대배우가 될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훌륭한 배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부담 많이 될지 내가 이제. 감사했습니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태현 영화 보러 오면 그간 저 앞쪽에 주는데 장훈이 형 너무 뒤로 준 거 아니니? 아저씨의 사랑 파이팅 나 왔다 우젠 안 왔어 우젠 오늘 쇼츠하고 릴스 보는 날이어가지고 나 왔다 원래 초점이 안 맞는 건데 내가 지금 모르는 거 화면 한번 누르시고 됐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만든 영화거든요. 정말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흥수 역을 맡은 노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김고은이죠.